저는 도예가를 지향하며 살고 있는데 어째서인지 아무도 많은 대부분 도예가로 잘 봐주지 않는 변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개인전 열시게 된 소감이 어떠세요? 아주 감기가 그러다 보니까 첫 개인전을 하게 됐는데요. 가만 놔두면 딴짓거리만 하고 작품 안 할 것 같다고 날짜를 통보받고 개인전을 하게 돼서 아주 굉장히 짜릿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감기가 무량합니다. 이런 전시는 아마 한 번도 제가 이렇게 개인전을 할 거라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숱하게 일어나면서 개인전이 치워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전시 타이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좀 어저께도 들은 말이긴 한데 다른 도예가들 같지 않게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이것저것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작품이 좀 너무 산만한 게 아니냐 그런 말을 듣거든요. 근데 뭐 그리고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어떻게 다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유약 위에다가 이렇게 밑에다가 옷칠도 하고 그 다음에 유약 위에다가 옷을 이렇게 묻혔다 닦아서 얼룩을 만드는 것도 하고 뭐 눈가루도 씌워보고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장소에서 마음에 드는 모래가 있으면 퍼다가 이제 흙도 만들어보고 이런 짓들을 하다 보니까 작업하는 동료들이 왜 그런 짓까지 해야 하니 도예가가 왜 그런 짓까지 하고 사니 그런 건 도자기가 아니지 않니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렇게 나는 이걸 도예라고 생각하는데 그들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 그럼 도자기가 아니라고 하면 괜찮지 않을까 해서 장난반으로 나는 도예가가 아니라 연금술을 하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번 전시를 준비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 중에서 예쁜 것들 이 많이 나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금 박람회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번 전시 메인 작품 혹시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메인 작품은 메인 작품을 정하기가 좀 난감하긴 했는데 굳이 메인 작품 빙자에서 소개하고 싶은 작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새 이제 비트코인 투기 광풍이 싹 빠졌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을 때 비트코인으로 작품을 사게 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 달라고 어떤 분이 의뢰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여기다가 비트코인 빗자를 박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오르면 금색을 한번 이렇게 손을 얹고 기뻐하고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검정색에 손을 얹고 기뻐하는 그런 비트코인의 공허함을 표현한 작품을 만들었는데요. 정말이에요. 근데 비트코인이 떡락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분과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빗자를 빼고 가져왔습니다. 사실 제 대표작은 저기 꽃이 꽂혀 있는 저 이거는 그냥 뭐 그렇다는 거고요. 이거는 제 대표작은 제가 제일 대표작을 생각하는 건 사실은 이 꽃꽂이한 화병인데요. 왜 이게 대표작이냐면 제가 꽃을 직접 꼽았기 때문에 그래요. 손님 전시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꽃다발이나 화환 같은 거를 가지고 오신 걸 가지고서 모아가지고 제가 꽃꽂이를 직접 해서 전시장에 같이 놔두고 있는데 꽃집에서 돈 주고 한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굳이 작품을 소개할 길을 빙자해서 제가 꽃꽂이를 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도자기 하면은 도자기를 오래 했거든요. 제가 남들 도자기라고 생각을 안 해줘서 그렇지만 도자기를 굉장히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20살 때부터 계속 했고
있으니까 25년째 계속 하고 있네요. 근데 이거에 대한 선입견과 항상 싸웠던 것 같아요. 도자기는 이런 거 아니냐, 도자기는 흙을 만지면 뭐 편안해지지 않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도자기는 이런 것, 도자기는 이런 것, 도자기는 이런 것이라고 많이 했는데 그 기준에 입각하면 제 건 도자기가 아닌 게 맞는 것 같아요. 불도 여러 번 떼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제가 만든 소지 질감, 만든 소지이기 때문에 질감을 보여주고 다 샌딩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자질구레하게 되게 이상한 짓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깨지면 도자기는 버리는 거 아니냐, 마음에 안 들면 깬다. 전 절대 깨지 않습니다. 어렵게 만든 걸 왜 이렇게 제가 구질구질하게 이렇게 다 이렇게 은으로 붙여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시도하면서 사실은 그걸 걱정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이걸 알아봐 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너무 잘 알아봐 주셔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의 좀 다른 관점에서의 작업들도 더 많아졌으면, 흔해 빠진 도자기들 말고 도자기 하면 떠오르는 그런 청평 루니처인 거 말고 좀 이상한 짓을 한 도예가들도 좀 많아졌으면, 많아질 것 같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게 봐주지 마십시오. 네. 저 이제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